It was only in 1919년에야 비로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919년에 강조구문이지. 강조구문은 편안하게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돼. 이 오스카 민코프스키 박사와 그리고 조세프 메링 박사가 got, 얻었다. 첫 번째 단서를 얻었다. 자, 뭐에 대한 단서냐?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알겠죠? 당뇨병의 원인. Diabetes. The cause of diabetes. 발음 주의. Diabetes야.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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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While trying to find out. 그러니까 항상 순서대로 이해할 때 주어 그러니까 그대로 머릿속에 의미가 형성되는 걸 먼저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야. 뭘 발견하려고 노력하냐면은 당뇨병의 possible causes.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한 원인을 말하는 거야. 가능한 원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they came to conclusion. Come to conclusion. 결론에 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갔다 어디? 결론에.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는 거지. 잘 쓰는 표현이야. 어떤 결론이냐? That the pancreas play some role. 췌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 Causing diabetes. 당뇨병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Cause.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In ing.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동명사로 사용된 거야. 여기 지금 that은 뭐냐? 접속사인데, 그냥 접속사가 아니에요. 동격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론이 뭐야? 이거지. 이게 결론이지. 얘나 얘나 동일해. 의미가. 근데 얘 that으로 연결되고 있지. 이런 식의 기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that에, 똑같은 that이. 관계대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접속사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앞에 있는 conclusion이 바로 뒤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같네. 아, 이렇게 동격으로 돼 있는 거를 that을 써서 연결해 주는구나. 이게 동격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랑 달라요. 자, to confirm their finding. 그들의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 드디어 발견했어. They decided to remove. 그들이 결정했지. 뭐를? 제거하기로. Pancreas. Of the dog, 개의 췌장을 뭐하기 위해서 개의 그 after effects on the dog, 개의 후유증에 대해서 연구하겠어요. 그걸 제거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 After removing the pancreas of the dog, 췌장을 제거한 after ing 이렇게 동명사로 사용 동명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죠.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ing 형태 나올 수 있지. They noticed. Noticed가 뭐야? 알아차렸다. 개가 was urinating excessively. 과도하게. 이해됐죠? When Dr. Minkowski noticed. 자, 알았을 때 뭐를? Bunch of flies. 다수의. Bunch는 원래 그 꽃 한 다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fly가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다발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때로 있는 그런 파리를 알아차렸을 때, 보았을 때. 자, gathered on the urine. 이 urine에 gathered 모여진이에요. 과거분사는 굉장히 쉽지. 뭐뭐 되어진으로 하면 되는 거야. Gathered then 모여진 그런 flies. 그러니까 flies 얘네들을 이것도 이해할 때 사실은 이게 영어를 그대로 정말 잘 재밌게 하려면은 bunch of flies gathered 모인 어디에 urine 말이야. He suspected 그가 의심했지. The dog was diabetic. 뭐예요? 그 당뇨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응? 의심했다. 그리고 또 to confirm. His suspicion. 그의 어떤 그 의심이에요. Suspicion이라면 의심인데 그가 생각하는 그런 의심. Suspicion. 그 이 느낌이라는 거는
그럴 것 같고 의심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뭐 feeling이 아니고 suspicion을 확인하기 위해서 he tested the dog's urine for sugar. 그렇죠? 단 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confirmed 뭐였어? 확인했다. 그의 그 의심을, 걔에 대한 그 느낌. 자, being diabetic. 어떤 느낌? 당뇨병에 걸렸다는 느낌이죠. 당뇨병에 걸렸다는 느낌. As he found sugar, 이 당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뇨 체크하면 이제 당이 많이 나온, 당이 많이 나왔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It's urine, 소변에서. 그래서 confirm 그 느낌 뭐에 대한 개가 잘 보세요. 개가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다이아비리 잘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뭐야? 형용사죠. 그럼 비동사가 들어가면 뭐가 돼? 동사가 돼. 동사. 여기 ing가 붙으면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린 것이에요. 당뇨병인 것이. 쉽게 말해 당뇨병인 것. ing가 들어가서 당뇨병인 것. 누가? 개가.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어. 주어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개가 당뇨병에 걸린 것. 이게 전체가 바로 동명사가 되는 거야. 이해 됐지? 개가 당뇨병에 걸린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동명사의 기본적인 문법 중에 하나야. 문법상 중에 하나야. 혹시라도 몰랐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런 느낌을 확인했다. 언제? 뭐, as he found,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큰 흐름. 예,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특히 과거분사, 관계대명사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면서 파악을 해놓도록 하는 게 좋아. 또 서술형이 나올 만한 것들이 주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순구조 그대로 파악해놓도록 하세요.